아, 나 진짜 이거 너무 너무 떨리는데 이거? 가겠습니다. 이겁니다, 이거. 이거 오늘 전서 올릴 거예요, 이거. 자, 일단 적중마다 이거는 물의 권능이죠. 물의 권능, 그리고 도피에는 카스토르, 그리고 공격 속도 증폭은 그 공기입니다, 공기. 존나 힘들어요, 저거. 아, 하지 마세요, 하지 마세요. 아, 나도 저 미친 짓을 안 하려고 했거든? 저 미친 짓을 안 하려고 했는데, 야, 이게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.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릴 거지만, 저 장갑에다가 쓴 비용이 좀 많아요. 저도 저 장갑 만드는데 좀 비싸게 만들었어요. 야, 근데 전설 망하면 어떡하냐? 나 역행할 자신 없는데? 만약에 신장비 나오면은, 그 무기 한 4만 루비 정도 모아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못살것 같아. 지금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. 오늘 장갑이 망하잖아? 그거 무조건 역행을 해야 된단 말이야. 무기를 좀 포기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가장 베스트는 오늘 전설이 성공을 해야 돼. 큰거안 봐요. 큰거안 보고 뭐 치명도는 바라지도 않고 그냥 생명력 퍼센트나 뭐 적중도, 피해, 생명력 퍼센트 이네 개만 나오면 됩니다. 아, 장갑이 잡옵이 좀 많아. 장갑이. 장갑 베이스는 이겁니다. 좀 아쉬운데 그냥 여기에다가 전서 올릴게요. 아, 여기서 더못 건드려. 나 이거 지금 베스펠을 7개 넘게 썼어요, 지금. 그냥 여기에다가 전서 올리고 하겠습니다. 아, 근데 잘안 떠도 돼. 잘안 떠도 되니까 두 줄만 나와라. 역행 재료까지 세팅하셨나요? 아니요. 역행은 글쎄다. 만약에 전설 망하면 역행 하긴 할 건데 좀 천천히 하려고요, 천천히. 아, 야, 근데 저 장갑까지 역행할 생각에 너무 마음이 아프다. 나 아직 투구도 아직 역행 못 끝냈는데. 자, 오늘 전설 올릴 장갑은 이 장갑이고요. 여기에 권능 옵션 3개를 붙였어요. 적중당 만화는 물의 권능, 그리고 도피에는 카스토르, 공격 속도 증폭은 그 공기 권능이죠. 좀 루비를 많이 썼어요. 이거 베이스 작업만 해도 아 그래도 이거 한 번에 띄우긴 했어. 한 번에 다잘 넘어가지고 그렇게 비싸게는 안 줬는데 근데 좀 전비를 많이 썼어요. 이 접두를 맞추고 나서 전미 150개 정도 썼나? 150개 쓰고 베스페르 한 7개 박았죠. 그래서 좀 비싼데 좀잘 떴으면 좋겠네요. 일단 제가 전설 원하는 옵션은 이 생명력 퍼센트 그리고 피해 치명도, 적중도입니다. 나머지 뜨면은, 아, 근데 나 진짜 이두 개만 안 떴으면 좋겠어. 이 받는 반사피해 감소랑 피격 회복 속도. 진짜 이것만 아니면 돼. 아, 근데 이것도 별로네? 아, 조졌다. 아, 나 진짜 이거 너무, 너무 떨리는데, 이거? 이거 일단 가리고 할게. 가리고 할게요. 아씨, 이거 맞냐? 갈게요. 준비됐습니다. 가겠습니다. 아, 잠깐만. 일단, 뒤에부터 좀 봅시다, 뒤에부터. 일단, 한 줄인 것 같아요, 한 줄. 72! 50에서 72! 피해 아니면 적중도, 치명도입니다. 피해 아니면 적중도, 피해. 다 왔어요, 이거. 72에서 50입니다, 이거. 부여 얼마야? 부여 얼마야? 전설 부여 바로 갑니다. 생명력 뜨면은 아뭐 생명력이야 생명력 바라지도 와와나 진짜 두 줄까지는 진짜 상상도 못했다. 와아나 진짜 아 소리 질러서 죄송합니다. 아나 진짜 오늘 방송 끝나고 일단 편집부터 할게. 이거는 빨리 알려야 돼, 사람들한테. 아, 감사합니다. 이제 목걸이도 만들라고요? 아, 야, 뭔 소리예요, 또. 어? 안 돼, 목걸이는, 진짜로.